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일, 5월 2일 수요일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 시장,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었는데 미국이 어저께 다우존스 0.27% 하락이었고요. 나스닥 종합은 플러스 0.91%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장 마감 코스피 시장 -0.39% 하락, 그리고 코스닥 -0.56% 하락한 그런 오늘 흐름입니다. 자, 기간 외국인 매수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해서 마이너스 한 1695억, 마이너스 1175억.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플러스 1493억으로 매수를 해줬고요. 선물은 마이너스 4800개약 오늘 매도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2500을 코스피가 뛰어넘고 난 이후에 강하게 가지 못하고 지금 고점에서 자꾸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요. 자, 큰 틀에서는 벗어나진 않았습니다만 강하게 치고 가지도 못했다. 오늘 외국계 상당히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좀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전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방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좀 처져버렸는데요. 아직까지 완전 뭐 하방으로 꺾이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강하게 상승 시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좀 매치가 되고 있지 않죠. 외국인은 3일째 지금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자, 오늘 기관이 690억 매도, 개인이 583억 매도한 것을 외국인이 다 받아줬다. 자, 외국인이 3일 연속 계속 사주고 있으니 밑으로 크게 처지기보다는 중고르기 이후에 반등시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고, 자, 이것이 외국인이 3일째 매수세가 잡혔었는데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잡혀주고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 양매도 한 그런 하루입니다. 또 선물은 좀 전 체크해봤다시피 최근 한 3일 동안에 거의 한 19,000계약 이상 매수해주는 것을 반매수 해주는 것을 지금 오늘은 짜부 큰 계약수 5,974계약을 매도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당일 추이 한번 보시자면 코스피 외국인 초반에 매도세 좀 늘어나가다가 다시 매수세로 아니죠 수량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반에 플러스권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 좀 쏟아내는 기관 외국인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오늘 외국인 매수세. 자, 선물은 외국인이 초반부터 쭉 매도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매매 오늘 순매수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1190억 가량 순매도 나왔습니다. 오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63 으로 크게 벌어졌죠. 백고데이션입니다. 자, 초반부터 쭉 밀렸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는 상거래일 동안 거래 정지되어 있고요. 액면 분할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는 것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셀트리온의 낙폭이 좀 커 보이고 전기전자 좀 약세고요. 자동차 좀 약세고 오늘 조선주 좀 강세를 보였네요. 자, 건설주 그동안 랠리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숨고르기 양상이고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SK이노베이션 좀 강한 상승세. LG화학이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자, 증권주 좀 쉬어가는 모습. 자, 내수주는 오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폭탄을 맞았네요. 17.21% 마이너스입니다. 자, 바이오하고 제약주는 이제 테마가 끝났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개별 종목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상승한 종목들도 있고 하락폭 좀 있는 종목들도 있고 절반 정도 섞여 보입니다. 그죠?
자, 빠르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 건 때문에 거래 정지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하이닉스, 자, 여기서 보면 박스권 매매 가능하댔습니다. 여기서 사서, 목표치 인근에서 매도, 그 다음에 다시 저항 지지권에서 매수, 목표치 인근에서 다시 매도, 여기 박스권이라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완전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받으면 8만 초반대, 좀 강한 음봉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8만 초반대에서 양봉 나오는 모습 보이면 또 사고팔고 가능해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자,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좀 추세가 조금 꺾이고 있네요. 자, 95,000원대 만약에 여기서 강한 상승세 시현 못한다면 95,000원대까지 좀 밀릴 수 있다. 자, 외국계 매수는 좀 잡히고 있는데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다. 자, 셀트리온. 자, 이것이 이래서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 가줘야 추세 유지되는 것인데, 추세선 한번 꺼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자, 이것은 여기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평선하고 좀 매치는 안 됩니다만, 이평선으로 매치를 한다 하면 여기 위에서 놀아야, 주가가 놀아야 추세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지속되는 것인데, 자, 여기가 깨지고 나니 이제 올라가면 저항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강하게 깨면 22만 5천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차 추세 박스권 추세에서 박스권을 추세라고 말씀드린 게좀 그렇습니다만 박스권 안에서 중심권을 지지하면서 상단에서 이제 지금 돌파 시도 자꾸 나오고 있다. 외국계 요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사주고 있고요. 자, 박스권 상단인 16만 4천원대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좀 처지고 있죠. 자, 이것이 안 처지고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일단 좀 오늘 가다가 많이 밀렸습니다. 자, 수급이, 자,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니 자,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차가 더 낫다고 할수 있겠죠. 기아차는 아직까지 몰았습니다. 자, 조선주 이제 조금 돌려내는 모습. 자, 10% 이상 상승하고 조금 눌림목 줬다가 자, 재상승 나오고 있는데 요새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해주네요. 오늘도 뭐 약하게 외국인 매수가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계 기관 외국계 강한 매수자 들어온다면 10만 원권까지 반등 가능해 보인다. 드리겠고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반등의 모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건설 꼭대기 오늘 쭉 갔다가 밀려버렸네요. 자, 오늘은 팔았어야 되겠습니다. 고점 부위에서 이런 큰 윗골이 달면서 장대 거래에서 실리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오늘은 던졌었어야 됩니다. 자, GS건설도 고점 부위에서 조금 매물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차익 실현하고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눌림목 주면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매매 필요하겠죠. 자, SK이노베이션은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 외국계 매수가 오늘 코스피에서 잡히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날아가기보다는 자. 고점 부위에서 조금 숨 고르기도 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순환매 이렇게 쭉 하단 부위는 지지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241의 지지도 있고요. 자, 이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군을 중심으로 순환매 나올 수 있다. 그 와중에 가장 강하게 지속적으로 치고 가는 종목이 주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OL은 아직까지 좀 약한 모습. 자, LG화학은 자꾸 무너지고 있네요. 좋지 않습니다. 이제 36만원대를 지켰어야 되는데, 36만원대 가면 이제 강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케미칼도 별로 모양 좋지 않고요. 최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추세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항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쉽게 잘 치고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6만원대에서. 6만원이 강한 지지대였거든요.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저항대로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자, 신한지주가 그동안 낙폭이 짜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외국계가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런 것도 순환매 키 맞추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기업은행도 고점 부위에서 좀 숨 고르기. 자, 삼성증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키움증권도 신고가 달성 이후에 조금 눌려주고 있는 모습. 자,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부위입니다. 자,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여기 부위. 자, 83,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런 꼭대기에선 따라가면 이렇게 눌림목 줄 때 또 고생하거든요. 자, 통신주 계속 안 좋습니다. 근데 외국계는 조금 이제 사들이고 있네요. 자, 돌파 나오고 눌림목 주고 다시 돌파 나오고 눌림목 주고 이게 터날 때까지는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자,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잡힙니다. 이제 통신주. 아직까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닙니다만 이제 조금 관심을 한번 조금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하락추세 유지 중이니까. 그렇죠. 자, KT가 가장 안 좋네요, 현재. 자, KT는 외국계 한도 소진 다 된 모양입니다. 100% 잡혀 있네요. 그죠? LG생활건강. 끝내주기 가네요. 그죠? 자, 내수주가 지금 강합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자, 상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신세계 하루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권을 계속하고 있고 호텔신라 계속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IT와 내수주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내수주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도 여기 부위가 처지지고 나니까 이제 올라가면 자꾸 저항을 받고 있죠. 자, 신세계나 호텔신라하고 비교 잘 해보십시오. 자, 아직까지 우상향이죠. 신세계도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눌림목 주고도 잘 가고 있는데 이마트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꺾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못 가고 꺾여버리니까 올라가도 눌림목 저항받고 눌림목이 아니라 올라가도 저항받고 다시 밀려버리고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 내수주 중에서는 여기 있는 한 다섯 종목 중에서는 이마트가 지금 좀 최고 모양이 별로입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그래, 돌파 시도 나왔으니까요. 좋고. 맞습니다. 그 말 유효합니다. 자, 오뚜기.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내려고 지금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도 좀 잡히고 있고요. 자, 오리온. 눌림목 주고 다시 재반등 시도. 자,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잡혀 있고요. 자, 이것도 추세가 좀 이렇게 무너지면서 갔기 때문에 여기 고점 라인 강하게 돌파 나와도 한 번에 쭉쭉쭉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삼성물산 오늘 폭락이 났네요. 5.7% 추세 또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안 무너지고 계속 쭉 갔어야 되는데 무슨 뉴스 있었습니까? 분식회계. 아, 이런 거 나오는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자, 그래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폭 하락했군요. 자, 한미약품, 약품주, 제약주, 이제, 테마가 갔으니까 좀 메리트 없어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오늘 17% 하락. 종근당도 여기 깨졌고요.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간드랑간드랑 자, 강하게 돌파 못하면 밑으로 쳐집니다. 이것도. 자, 네이버 간만에 반등 시도 나왔으나 아직까지 추세에 돌파 못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장기 중장기 투자 관심 종목으로 농심. 자, 여기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아직까지
중장기 가능한 모습이죠. 현대차 마찬가지고요. 삼성화재. 자, 여기 저점 부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괜찮고요. 자,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부터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코스피 관심 종목군들 대략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의 낙폭이 좀 컸고요. LG화학도 좀 낙폭이 컸습니다. 자, 오늘 SK이노베이션 좀 강세를 가져왔고요. 내수주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지금 연일 거래가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강한 상승세 나온다면 충분히 또 코스피 강한 모습 보이겠고, 자, 코스닥도 밑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좀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강한 동반 매수세만 들어온다면 반드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 마이너스 0.12%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35% 상승 중이네요. 자, 오늘 미국 시장도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 자, 여전히 다우존스는 위에 저항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자, 나스닥은 전일 양봉을 시연했습니다만 위에 이제 60일의 저항대 아직까지 놓여 있다. 강한 반등 시도 놓지 않는다면 미국도 오늘 좀 혼조세. 올라가다가도 밀릴 수 있고 올라가다가도 밀릴 수 있고 여차하면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